자, 이번 주의 이야기. 꽤 유명한 아티스트들이라 대충 음악은 아는데, 네. 이 세 아티스트를 엮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아, 근데 유PD님은 네. 많이 들어보시고 평소에 접했던 뮤지션들일 수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저는 대부분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오가 이연도인 줄 아는 중년들도 많아요. 디오는 이연도죠. 맞아요. DJ 디오씨가 아니라 DJ 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뮤지션들의 이야기를요. 가지고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인디 뮤지션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디 뮤지션들이 더 이상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계속해서 음악을 영위하기가 힘든 시대이고. 네. 그리고 어떤 때보다 국적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구애 없이 또 팀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굳이 관련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지역의 아티스트 찾아줘 라고 하면 스포티파이도 도와주고 유튜브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서 그날부터 새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는데 네. 그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팬들이 주로 치는 검색어는 K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아도이를 아무도 몰랐다가 네. 오늘 아도이의 팬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은 뭐지? 하면서 말입니다. 네. 첫 곡은 아도이의 원더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크미미님하고 제가 나눴던 대화를 최대한 짧게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의 아티스트들이 한국 작곡가들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쓰는 실력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매우 감탄하고 누구나 한국 네. 뮤지션하고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일단 K가 붙으면 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다른가에 대한 디테일 하나를 우리가 짚었습니다. 네. 기술력.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도이 노래 들으면 그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리버브 악당들. 이게 시티팝이니까요. 물론 되게 많은 장르들이 네. 리버브 기술을 매우 주요시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게 해외 아티스트들 만나보면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 아티스트들은 리버브를 마스터링 전문가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노래 다 만든 다음에 네. 들고 가서 리버브 해줘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제가 지금 말 못해요. 어떤 장르입니까? 고소당할라. 장르만 얘기해주세요. 뉴웨이브예요. 뉴웨이브. 뉴웨이브가 그렇다고요? 유럽 아티스트. 깜짝 놀랐네요. 네. 당연히 런던 노이즈는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거 네네. 잘하고요. 아두이의 음악을 들으면 이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한 전 세계 모든 뮤지션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리버브 이렇게 했지? 예,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정말 리버브에 미친 사람이 네. 몇 날 며칠 밤을 붙들고 잡아도 이렇게 안 나오는 리버브. 네, 예. 그건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만 들립니다. 그렇죠. 네. 아도이 음악을 들. 네, 그 과정은. 네, 알려주시면, 뭐, 알려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실 기타리스트들이 그, 이펙터 네. 박스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 나온 그대로 아니고 새로 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멀리서 못 그럼요. 알아보라고. 그럼요. 그리고 예. 라인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소스 비법 같은 거예요. 네. 그분들은 그냥 돈 생기면 무조건 이펙터를 사는 거예요. 네. 뭐, 퍼즈만 사기도 하고. 뭐.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 분은 되게 여러 가지 그 미디나 뭐 어떤 사운드적으로만이 아니라 아마 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음악으로도 미술로도 이미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티스트지만 네.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충격받는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오히려 쉽게 알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도이는요. 네. 어떤 건가요? 리버브요. 사운드에서? 전 정말 리버브. 예. 그게 단가요? 그 외에는, 네. 아. 제가 다 기억나요. 예전에 우리 회사 다른 방송에, 네, 네. 아도이를 한번 모셨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요파 씨에. 예, 그렇죠. 네. 정다영 씨가 나왔었을 거예요. 네. 사연도 읽어주시고. 네. 그때 너무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프로가 예능 프로니까 그 얘기를 정말 못했어요. 노래 듣는 동안 제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리버브 플러그인 뭔지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지 절대로. 그리고 그 플러그인이 뭔지 알려줘도 따라할 수 있으면 절대 못 따라하죠. 네. 네. 만약에 알려준다는 건 너는 네. 못 따라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제가 너무 충격받는 바람에 다른 걸 생각을 많이 못했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 다시 떠오르네요. 네. 아도이의 2018년 노래였어요. 네, 아도이 하면은 아마 관계자분들 혹은 이제 유승균 PD님 같은 경우에는 리버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업계에서 특히 같은 동료 뮤지션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자체 레이블의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부분 뮤지션들이 앨범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그렇죠. 녹음하고 또 뒤에 없고 막 또 데모부터 다시 들어보고 데모가 더 좋다 막 이러고 있고 정말 긴 과정을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네. 앨범을 내는데 앨범을 딱 내고 나면 사실은 뮤직 비즈니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뻗어 있어요. 대부분 뮤지션들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사실 너무 안타깝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로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미 시스터즈도 이제 저희 자체 레이블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이 오주환 씨에게. 네. 이 대표인 공동 대표인데요. 지희와 오주환 두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엔젤 하우스라는 레이블을 만들었는데 그러네요. 엔젤 하우스가 원래 그 오주환 씨 집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 아지트로. 그런 경우 꽤 많죠. 네, 그냥 게임하고, 술 먹고, 뭐, 얘기 나누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곳이었다가. 예, 네, 근데 그냥 구청에 저 사업자 등록증을 넣고, 네. 주소 뭘로 하지? 그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엔젤하우스가 됐대요. 근데 오주환 씨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분은 그냥 굉장히 준비된, 음악 비즈니스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또 그 앰플리파이드의 큰 광고주이신 아, 네. 플럭서스 뮤직에서 네, 이스턴 사이드킥이라는 팀으로 이스턴 사이드킥. 네,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음반 활동만 하시고 뭐 그냥 공연만 한 게 아니라 네. 대표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좀 배웠다고 합니다. 그죠. 뭐 용인술이라든지 뭐 딜의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하셨고요. 이런 거 재밌어요. 인디 아티스트로 크는 게 왜 어렵냐면 네. 실제로 배워야 되는 게 두세 가지쯤 돼요. 네. 일단 뮤지션이니까 뮤지션의 본분으로 음악을 열심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주변에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친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의 뭐 좋은 점이 있는지 가까이서 보려고 하고 그렇죠. 요것까지는 웬만한 아티스트들이 다 해요. 근데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성공하려면은 좋은 팀플레이어가 돼야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 절반. 네. 그리고 그것도 잘 돼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맞습니다. 자기 음악을 더 널리 퍼뜨리거든요. 네. 그러자면 성공한 사업가를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또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 절반. 네. 그래서 좋은 뮤지션으로 그냥 늙어 죽게 됩니다. 네. 상당수가.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주변에 그런 뮤지션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미미 시스터즈는 이제 음악 저 원래 음악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악을 정말 약간 배워나가면서 계속 음악을 해온 지가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이제 올해가 15년 차인데 기획적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사실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음반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는데 네. 오주환 씨도 정확히 그러셨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브랜딩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많은 뮤지션들이 본인들의 브랜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악이 곧 대변해 줄 것이다. 네. 그런 사람은 천만에 한 명인데 당신이 그것일 가능성이 좀 낮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걸 대중이 알아볼리 만무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도이가 굉장히 또 센세이셔널 했던 유행을 선도했던 부분은 또 뭐냐면 바로 음반 커버입니다. 아도이는 브랜딩이 처음부터 완성돼서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혁오 씨가 스타일리스트 맨 처음에 구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좀 놀랐거든요. 그 요즘 7, 8년째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하나도 이질적이지 않고 맞아요. 하나도 뒤처지지도 않았어요. 그 음악하면 그 그림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인데도 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네, 처음에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 뭐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장르도 이제 이스턴 사이드킥이랑 스몰 오를 하시면서 오주환 씨가 너무 힘들어서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음악을 원래 그만두려고 그렇군요. 하셨을 정도로 힘들으셨대요. 이제 미래도 안 보이고 이 팀들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구상을 시작하고 멤버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장르조차도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팝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대부분 밴드들이 음악적 견해로 싸울 때 그렇죠. 나의 에고를 가지고 난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더 멋있지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럼요.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서로 멤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뭔가 그 밴드라기보다는 네. 광고회사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럭서스 뮤직에서 뭐 실무자분들이랑 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배우면서 일을 하셨고 한쪽으로 브랜딩을 배운 거는 오주환 씨가 또 모델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광고 에이전시에 있으면서 그런 브랜딩이라든지 많은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도 생기고 거기에서 브랜딩을 배우면서 이제 이런 작업이 가능했었던 거기 때문에. 금미님이랑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아티스트는 기획이랑 홍보랑 금융을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예. 세무. 음악은 언제 해도 할 거니까.
음악은 있고 음악은 원래 기본이고요. 예,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당신이 왜 안 풀리지? 그 세 가지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또 안타까운 게요. 정말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누구나 오주환 씨처럼 할 수는 없어요. 배워도 못하고요. 또.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가 또 많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또 그 브랜딩 이외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오주환 씨가 생각했던 이 운영 방침이 있었는데 바로 팀 아도이라는 이름으로 뭐 스타일리스트 팀이라든지 뭐 VJ팀, 뭐 헤어 메이크업 팀, 공연 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 20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분들과 꼭 일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처처럼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세상과의 접점을 좀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그런 거래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세상과의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될 수 있다. 제일 나쁜 게 네. 친구 많은 성격인데 뮤지션들하고만 친한 거예요. 뮤지션도 안 친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뭐 억지로 하라. 그 억지로 해 말고 네. 자연스럽게도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뮤지션들이랑만 친해.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 듣는 음악 비슷해지고 하는 얘기 비슷해지고 요즘 트렌드 뭔지 잘 모르고. 음악도 신나게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유튜브에는 내가 맨날 보는 것만 떠 있고 알고리즘은 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내가 맨날 듣는 장르만 들으니까 알고리즘은 나를 가둡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음악을 다양하게 많이 들으시는 뮤지션들과 교류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장르와 뭐 다른 뭐 사진가라든지 뭐 그림 작가라든지 뭐 전혀 다른 장르와도 계속해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반이 좀 많이 약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그런 본인의 마음은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없는 뮤지션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네 일회적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적고요. 그 숫자도. 그래서 좀 많이 저도 뮤지션이지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혼자 가만히 있는데 네. 음악을 만드는 게 너무 즐겁다. 네. 그럼 그냥 계속 혼자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다면 네. 뭐가 불만족스러운지를 알아내는 데에는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네. 사회가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뭔가 전략 전술을 얘기하는 날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선곡은 자, 해외 아티스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네. 한국 아티스트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아티스트예요. 수리의, 네. I'll just dance를 듣고 얘기를 이어가보죠.
2020년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적 인지도를 갑자기 쌓아 올린 아티스트들. 네. 쉽게는 락다운 센세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팬데믹이 낳은 가수. 팬데믹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가 이 가수들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네, 아일 저스트 댄스의 부제가 있는데요. 내 멘붕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EDM 아티스트 뉴욕의 예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맞아요, 맞아요. 헤리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지가 헤리티지만 한국인인 미국인이라면 지금 방금 들으신 수리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A에 맞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현지화된 한국인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을 어쨌든 시작한 게 맞고요. 네. 하지만 전략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전략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네. 아도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쩌면 오랫동안 준비한 어떤 프로젝트. 그죠.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라고 했다면 수리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클래식 음악을 했었대요. 어렸을 하네요. 때 첼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 디자인 작업이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본인만의 음악을 시작을 했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분은 한 번도 한국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의 반응들을 봐도 한국 팬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대부분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언론,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을 다룬 것도 다 미국 언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 음악을 권했을 때 별로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요. 미국 서부로 수출된 홍대의 감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효 씨도 조금 생각이 나고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댄서블하기도 하면서도 게다가 우효는 한국 시장에서 보여준 파괴력이 밖으로 삐져나갔는데 네. 이 인물은 아니에요. 맞아요. 역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역수입이 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전략을 쓰셨냐면요. 아예 처음부터 본인의 CD나 굿즈를 해외에서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분은 안 나옵니다. 아, 네. 국내 포털엔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찾기 어렵습니다. 네.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원어 자료를 거의 다 찾아봤는데요. 네. 네, 이분은 또 그렇다 보니까, SNS가 사실 유일한 어떤 돌파구 같은 거였잖아요. 팬데믹에는. 네. 네. 이분은 워낙에 이제 해외 생활이 익숙하시다 보니까, 미국의 악명 높은 소셜 뉴스, 초대형 커뮤니티, 레딧. 레딧. 레딧에서 거의 이름을 알리고 화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불가능한 전략이 아닌데 네. 감히 해볼 생각을 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쵸. 일단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 시장을 좀 알아야 되고 그죠. 확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그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네. 아이돌 대형 기획사들이 최초의 미국에 문을 두드릴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막 들이대본 거예요. 박진영 사장이. 그렇죠. 그렇죠. 하도 팔방법이 없으니까 막 아동복 매장에서 경품으로도 줘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네. 미국에서 먹힐 만한 장르가 뭐 있지 하면서 미국의 장르를 현지화도 시켰어요. 네. 다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대형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웬만한 게 어떤 가수들에게 있어서는 웬만한 게 다 되는 세상이 네.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 기획사 메이저 가수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해외에서 태어난 코스모폴리탄도 아니고 네. 이 나라에서 원래 음악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네. 나 음악 해놓으니까 되게 홍대 같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팔어? 어떻게 팔어? 그치.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악 좋아할 사람 한 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극소수의 닌겐들은 원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니 위험 생각 안 하고. 네. 그죠. 내일이 없는 거죠, 그냥. 네, 왜냐면 학벌을 보면 위험을 생각 안 해도 되는 인생이긴 해요. 아, 근데 학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나요? 하지만 학비는 대변합니다. 아, 그렇긴 하죠. 네. 아, 그건 또 부정할 수가 없겠네요. 그건 네. 좋은 일인데 그런 네. 좋은 배경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네. 이렇게까지 무모한 도전을 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다 떠나서 음악이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I Just Dance 처음에 제일 화제가 된 곡만 들려드렸지만 최근 곡들까지 너무 좋고요. 이제는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네. 처음에는 진짜 홈비디오였거든요. 막 옥상에서 춤추면서 찍고 막 자기 방 막 몇 평밖에 안 되는 자기 방에서 문을 배경으로 찍고 이렇게 했던 비디오가 보니까 가장 넓게 봐야 4평이에요. 네. 예. 굉장히 작았대요. 그냥 노트북 하나 하고 누워서 자도 좁은 그런 방이었대요. 그게 22년 앨범 보면 커지죠. 배경이 미국이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 완전 너무나 큰 이질감이 드는데도 네. 근데 어울려요. 또 그 그림이 맞아요. 수리에게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사 자체가 전부 영어라서 어쩌면 더 해외에서 네. 또 잘 그 감성들이 먹혔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국에서만 만약에 활동 시작했으면은 질에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너무 신기해요. 네. 맞는 시장을 찾다니. 그러니까요. 서울에 있어도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아쉬운 것이 네. 수리 씨의 그런 아도이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제는 한국의 인디 레이블들이 설 자리는 좀 없겠다. 아쉽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한국의 인디 레이블들이 어떤 오주환 씨만큼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제시하실 수 있는 인디 레이블은 사실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뭐 우리가 필드 플레이어, 전 뭐 필드 플레이어 아닌지 오래됐습니다만 필드 플레이어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기획자들도 아무리 조그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기획자들도 다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열쇠가 뭔지 알면, 부딪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성공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Wave to Earth 얘기했는데, 네. Wave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어떤 레이블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Wave 같은 경우도 콜드니까, Wave to Earth가 또 많은 수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인디 레이블이 실제로 팬데믹 때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주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만 계약을 하자 하고 콜이 많이 왔었대요, 러브 콜이.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메리트라든지 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레이블도 사라지고 오주환이나 수리만큼 못하는 아도이만큼 못하는 그런 뮤지션들은 어떻게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까? 네, 유승균 PD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뭐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그래. 성공한 사람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 이렇죠. 성공한 사람에게 배워서 좋은 것은 그나마 요거 정도입니다. 어떤 운과 어떤 전략 반, 운 반. 네. 어떤 전략과 어떤 운으로 실패를 피했지? 그 점에 있어서 이 질문을 가장 하고 싶은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신의 리스펙트입니다. 자존감 낮은데 정말 왜 이래 너 그럼 안 돼 show me some respect 가끔 가다 내가 힘들 때 너는 stress free 계산이 안 맞잖아 내가 사랑 준 건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야 It's about the give and take I'm tired of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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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m giving up 언제까지 내가 지켜줄 것 같아 네 욕자리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너 왜 몰라 Baby I'm so
그런가요? 춤을 원래 저렇게 잘 췄을까요?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신혜. 안신혜 씨가 춤을 잘 추긴 하는데요. 혹시 뮤직비디오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이죠. 뮤직비디오에 나오신 거는 굉장히 최근에 정말 정말 유명한 댄서 아이키님. 어째 본 것 같더라니. 아니 아이키님을 보고 안신혜님인 줄 아시면 어떡합니까? 유피디님. 제가 수우파를 보긴 네. 봤는데 본 시간을 다 합치면 한 5분쯤 될 겁니다. 전 수우파 안 봤는데도 알아요. 그래요. 네. 확실히 공부로 때운다니까 이게. 아이가 없어가지고. 네. 네. 바버레츠도 얼굴을 기억 못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바버레츠를 실물로 뵌 게 10년쯤 된 것 같아요. 네, 꽤 됐죠. 그 사람이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의 구성과 특성을 엄청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 뭐가 있죠? 1차원적으로는 성대모사. 아, 그렇죠. 예. 아, 근데 능력도 있어야 돼요, 성대모사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잘하는, 그런 거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하는 다른 예술 장르들 복잡한 거 뭐 있죠? 스탠드업 코미디를. 어, 그렇죠. 아니, 뭐, 게임의 원화 작가를 하든가. 음악으로 넘어오면, 싱어송라이터가 되면, 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음악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실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빠르게 통찰하는 능력. 맞습니다. 이걸 잘하는 걸로, 네. 알려졌던 바버레츠라는 문파가 있다면 그 장문인 네. 안신혜의 노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신혜 씨가 바버레츠 활동을 접고 나서 제주도로 얼굴을 갔어요. 잘 기억 못하나? 제주도로 갔다고요? 네, 네. 제주도로 가서 지금도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음악 활동을 멈춘 거는 아니고요. 작곡가로 계속 활동을 했어요. 네. 뭐 이하이, 성시경, 박정현 뭐 이런 굉장한 가수들의 작곡가로 계속 활동을 했어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네. 네. 지금 들려드렸던 리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안신혜 씨가 작사 작곡을 했지만 작곡과 편곡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만든 유건영 씨가 유건영 씨. 네, 함께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바버레츠도 원래 이제 두압 70년대, 60, 70년대 걸그룹들의 그렇죠. 영향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역량들을 사실 다 보여주기에는 그 두압이라는 장르는 네, 그렇게까지, 어떤, 개개인의 역량이 막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니었던 거예요. 스윙에서 내려온 두합의 보컬에게 가장 중요시하게 강조되는 덕목은 절제예요. 그렇죠. 예, 이런 네. 피지컬이 네. 아니라. 네. 네, 실제로 바버레츠는 그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화음을 그 정도로 구현할 수 있는 3인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에도 네. 해외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녀왔어요. 어우, 바버레츠 외국 팬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바버레츠가, 이제 한 명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두 사람으로 활동한 기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두 사람으로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아까 이제 인디 레이블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네. 아, 안신혜라는 아티스트는 이제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메이저 아티스트입니다. 네, 하지만 그쪽으로 가서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음악적인 색깔이 막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메이저에 먹히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한다거나 그런 손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버레츠를 오래 들었다면 이건 그냥 안신혜가 주도적으로 만든 음악이다. 네. 라고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피네이션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안신혜 씨가 이제 작곡을 계속 하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성시경 씨한테 데모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본인이 네. 가이드를 떴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성시경 씨가 싸이 씨에게 또 들려주셨대요, 어느 날. 그런데 싸이 씨가 그 데모를 계속 들었대요. 계속 듣다가 며칠 동안 듣다가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자네가 가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제주도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죠. 네, 자신감을 주셨대요. 네, 최근에 나온 그 얼마 전에 앰플리파이드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그 화사의 I Love My Body 네. 그 곡도 작사 작곡에 안신혜 씨가 함께 했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안신혜 씨는 바버레츠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갈 때 이제는 플레이어로서는 내가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우울함을 가지고 네. 제주도에서 있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싸이 씨가 안신혜 씨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면 우리나라에서
30대 여성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새로운 데뷔가 메이저에서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 뭐 100이면 100 새 직장을 알아보는 게 현명한 그렇죠. 선택이었을 겁니다. 직업을 바꿔야죠. 네. 네. 하지만 안신혜 씨의 이런 유니크함을 알아본 싸이 씨의 발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음악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기획사의 A&R들이 우리가 아까 나눴던 대화하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죠. 네. 자기들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걸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찾아낼 때 네. 인디도 많이 뒤지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인디 얘기하는 날 이 회사 얘기를 하게 되네요. 피네이션은 나머지 메이저 기획사들하고 상당히 다른 지점이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역량은 극히 부족하거나 없는 수준이고 보통 많이 이미 알려져 있던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오는데 네. 그 아티스트들을 딱히 만지지 않죠. 맞습니다. 예, 굳이 만진다면 돈이 더 투하될 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미 그렇게 색깔을 너무 명확하게 갖고 있는 팀들 혹은 가수들만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화사도 크러쉬도 안신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대표조차도 네, 너무나 명확한 사이도.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체인지도 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안신혜 씨는 사실 70년대 R&B의 그냥 전형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다이애나 로스나 로버타 플렉이나 아레사 프랭클린 뭐 이런 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으셨겠죠, 당연히. 안 그렇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조금 더 현대적인 사운드 그리고 현대적인 정서를 조금 더 가미해서 네. 작업이 잘 됐는데 정말 웰메이드인 것 같아요, 이 곡은. 들을수록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런 70년대 R&B 한국에서 솔직히 리스펙트 지금 피네이션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70년대 R&B의 문법을 가진 이 곡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R&B면은 거의 다 그 소머리를 생각하시잖아요. 보통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R&B, 진짜 오리지널 R&B를 하는 이 안신혜 씨의 음악이 얼마나 대중들한테 인지도가 생길지 네. 조금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조회수를 봤는데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피네이션에서 홍보하는 것 치고는. 게다가 김영대 평론가하고 지금 꾸준히 2023년에 한국이 세계 시장에 내놓는 수출품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열창에서 한 발짝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시장 트렌드만큼은 약간 역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네. 그건 단점일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불러놓으면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어쩌면 싸이님은 뇌피셜인데 내수 시장을 그렇게 기대 안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신혜에 대해서. 네. 네. 안신혜님은 오히려 해외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해외에서는 뭐 30대 여성이 데뷔하는 거 아무렇지 않죠. 실력만 있다면. 네. 그리고 외모가 아이돌 같지 않아도 가능하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뭐 방송을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안신혜 씨도 지극히 내추럴하게 나오세요. 크게 막 손을 대서 뭐 스타일리스트가 엄청나게 붓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머리도 수수하고 옷도 수수하고 그냥 그 상태인데 그런 내추럴함? 그런 한국 뮤지션도 있다는 것을 싸이 씨가 해외에 많이 알리시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획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 분명히 하거든요. 서른 넘어가면 아티스트. 네. 제일 어렵지만 가장 매력 있는 선택이 스타일리스트 할 때 네. 꾸안꾸예요. 꾸안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상 제일 네.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해보고 싶죠. 그럼요. 음악이 요 정도 나왔을 때는. 그렇죠. 왜냐면은 대부분 왜 그 많은 팀들이 공연할 때 네. 멘트 안 하는 거를 굉장히 그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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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음악에 완전하게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피지컬 되게 좋아야 돼요. 마라톤을 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폴 맥카트니의 현재 정도 체력은 가지고 계셔야. 네. 네, 가능한 건데, 안신혜 씨야말로 멘트가 없어도 괜찮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안신혜 씨랑 친분이 있고, 또 바버레츠랑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김시스터즈와도 같이 공연을,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안신혜 씨의 역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리고 안신혜 씨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곡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그 곡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질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피네이션의 팀이 만약에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다면 네. 어떻게든 해외 활로를 빨리빨리 연락 돌리는 쪽이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러고 있겠죠. 우리가 네. 여기 앉아서 지금 5분 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동안 꾸준히 아, 우리 두 명의 선발투수들하고 나눴던 대화를 오늘도 비슷하게 나눌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전략 없이 시장과의 속 깊은 대화 없이 마스터피스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플럭서스 디스트리뷰션. 23년 10월 상반기 플럭서스가 발매하는 신곡입니다. 스카이 민혁의 해방. 하나의 무채색 이야기. 엠분의 1의 Under the Moonlight. 도대윤의 나랑 떠날래.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유튜브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K-POP이 세계를 만나는 길. 그 곁엔 언제나 K-POP 넘버원 서포터 플럭서스.